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비전홀 또 온뉴스홀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우선순위를 가집시다. 이것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법원에서 내리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석비 살균제 이 사건인데, 서울지방법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이 가석비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이제 기소된 대기업의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중요 성분이 폐 손상을 일으켰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그랬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국민의 이 정서와 거리가 너무나 먼 그야말로 형평성이 그야말로 이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이 코로나19에 걸린 뒤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큰 불을 일으켰던 인천의 학원 강사는 징역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역을 방해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낸 신천지 이만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법이 아니고 판결 내리는 판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세대 따라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가 내일의 거짓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모순적인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바뀌는 세상 가치가 아닌 영원 불변의 이 절대 가치를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 불변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비유와 그물 비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영계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대표적 기념비적 그야말로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증거 있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문화 배경을 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약탈 강도가 범민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이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땅에다가 묻어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것이 다 이렇게 숨겨두는 방법이 이 항아리에 땅에 숨겨두는 방법인데, 보물을 숨겨둔 주인이 그야말로 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잃지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 죽었다라든가 또는 무슨 난리로 인해서 죽었다든가 병이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요. 뭐냐? 아무도 이 보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보물은 그 땅 속에 영원히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에 이 유대 법에 의하면 이렇게 감추어진 주인 없는 이 보물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지만은 그 땅 주인에게 반을 내놔야 돼요. 재산 반을, 그 차던 그 반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다시 그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놓고 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자기 것이 됩니다. 100% 자기 것이 돼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그대로 숨겨두고 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기뻐하면서 그야말로 너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남의 땅 빌려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는 시세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뭡니까?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이 순간부터 뭐요? 이 농부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아무 부러울 게 없어. 너무너무 신나. 콧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 영적으로 천국을 그렇게 발견한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화밭에 밭가는 그 밭에서 큰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기뻐한다. 이게 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걸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면, 영적 은혜를 알게 되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나게 되면, 이것이 결론 나게 되면, 이것을 맛보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 참 평안, 이게 쫙 흘러넘친다. 아멘. 마스크를 썼지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는요, 아멘 해야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이번에 대통령 임직을 하면서 어느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동영상을 봤어요. 아멘을 에이멘이잖아요. 에이멘, 에이멘이라든 에이멘 앤 우먼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을 확실히 아멘을 안 하고 목사가 말해, 그 보수 그것도 30년 먹겠다는 목사가 아멘 안 하고 에이멘 남자라 그러지. 에이멘 한 남자 또는 여자. 아멘 앤 우먼 이렇게 끝내더라니까. 썩었어요. 썩어. 기독교가 다 썩었어요, 지금. 아멘 또 제대로 못해. 아멘 또 몰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이 뜻은 목사가 그것도 공직선상에서 대통령 축하한다면서 에이멘 앤 우먼. 야, 참. 얼마나 다르겠는지 몰라. 이 사람들 뭐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목사면 뭐합니까?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본문에 보면 잠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 가치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인 줄 알고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보화가 감추인 줄 알지 못하는 밭 주인은,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아주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돌았나 저거? 미쳤나? 뭐 그 산에 너 밭이 그렇게 귀하다고 다 팔아가 그 밭을 사냐? 과연 그 밭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살 정도로 가치가 있나?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달랐어요. 밭주인은 뭐요?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 우리는 봤어요. 절대로 안 믿는 거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인생을 다 들여서 불신자분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놀러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에서 미쳐가지고 같은 가족인데도 이해 못해요. 미쳤어. 남편이 아내 볼 때 미쳤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보화밭을 발견한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학문이 최고요. 그저 박사가 몇 개 됩니다. 가문이 최고요. 율법이 최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구원 얻고 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뭐라 그럽니까? 모든 보화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아무도 몰라.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몰라. 이거 누구 아느냐? 이 그리스도 아래 올인된 사람 알아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 이거 아는 사람이요. 의외로 없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어. 미쳤다, 저거 예수의 저거. 올인. 몽땅 올인. 주위에서 봐도 올인. 그 소리 한 번은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 이해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올인. 무슨 소리? 상관없어. 이단 삼당 오단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발견하면 내 손해봐도 괜찮아.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아멘. 그 정도 돼야지. 보험의 능력이지. 그게 불신자하고 종교인들하고 우리 차이점이지. 몰라. 이거는 아무도 아는 게 아니야. 비밀이요. 비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축복을 실제로 맛보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의 축복을 맛보았던지 빌립보 3장 8절에 지금까지 자신에게 소유하고 있던 모든 그 어마어마한 것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 알아간다. 이게 다 방해다. 이게 방해. 이 지식이, 이 물질이, 이 배경이, 이 백그라운드, 학벌이, 이게 도리어 방해가 되는데 해로 여기고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 사람이 원래 율법의 대명사 아닙니까? 세례반 때려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 BC, AD 쫙 갈라지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발견한 이후 영계에 나왔어. 이전과 이후가 쫙 갈라져야지. 아멘? 갈라져야지. 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합동청 목사였어. 이 발견, 예수가 그리스도가 66권 성경이 말하는 게 전체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 하나는 비밀이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66 신학이 아무
우리 막 신학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책을 수백 권 써도 그거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 믿어요. 절에 가야 돼요. 마음의식 그리스도면 우리는 마음에 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끝났다는 거야 인생. 자, 이것이 뭐요? 각인 뿌리 체질화 확 돼야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이렇게 되면요, 나머지는 다,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서론이요, 서론. 그 이따가 없어질 겁니다. 잠깐 기분 좋다. 다 없어질 것 때문에 딱 눈물, 피눈물 솟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좋았던데, 이제 피눈물 솟는 거요. 자, 눈앞에 나타나는 거 모든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일희, 일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좀 돈 좀 벌었다고,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산다고 교만해집니까? 뭐 좀 손해 좀 봤다고 좀 궁핍에 졌다고 그게 억울합니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사역 때문에 사골세 살아봤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티코를 타봤습니까? 내 능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봤습니까? 손가락질 당해봤습니까? 그것이 불편합니까? 억울합니까? 아깝습니까? 그러면 답이 안 난 거예요. 행복해야 돼, 행복. 아멘. 조롱하는 것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 제가 듣고 다 다니니까 정 목사 쇼하냐 왜 그러냐. 교회 지을 때 너무 어려웠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 이 목동에서 와서 이 교회 지은 어려울 때 조롱을. 호텔에 목사들 모임 가면 조사를 해. 중형교회 들어가는데 조사를 해. 어느 목사도 봉고 타고 티콘 안 온대. 티콘은 나 목사요. 목사는 티콘 타고 안 오는데 봉고 타고 오지 뭐 오더라도 거부당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우스워. 더 확인되어져. 내게 능력 주신 아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는 싹 다 서론이요. 계속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깨끗하게 계속 사고서 살게 상관없었어요. 그리 안 해할지라도 상관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 아세요? 더 달라 할 게 없을 만큼 줘버려. 아멘. 한번 바닥을 한번 치보라고. 더 내려갈 데 없는데 그 다음 올라갈 길밖에 없어요.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인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지. 그렇지 않는 분들은 막 부담스럽지.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지요. 뭐 하는 소리로 들리겠지요.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인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막 세상 말로 막
인간으로 갈 때가 다 가본 사람이에요. 다 가봤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떨어졌어.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예수 거짓말하는 생명 그 절대 가치를 발견했으니 내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놓을 도전이 된다. 생명 살리는 응답의 진리. 실제로 본인이 생명을 내놓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이 가치. 그것도 억지 아니에요. 억지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육신적으로 말해도요, 여러분이요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걸어 다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근육이 필요한지 아세요?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저는요, 이 원래 이게 이 막 뛰고 걷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걸 계단을 늘 올라가서 지하 3층 차대놓고 늘 14층 걸어 다니는데 한 5층쯤 올라갔는데 이 오른쪽이 약간 저래요. 뭐 괜찮기 괜찮겠지 하고 뭐 이게 운동화 괜찮고 괜찮. 그러고 한 몇 달 지났는데 아 이거 한 5층 아 아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 부인병 가보니까 요 약간 요 디스크 쪽에 허리 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약간 좀 이렇게 흡착이 온 것 같다. 아이고 주여, 일주일 동안만 올라가지 마세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제 오늘 내가 못 올라가고. 야 이거 마음대로 걷고 뛰는 게 이게 진짜 내가 건강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 신경이 수억입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우리가 몇 개를 신경을 이 사용한 뇌에서 에너지를 이 사용하는 게 3억 개를 사용한답니다. 사용하는 게. 나는 감사할 거 찾으려면 끝도 없어요. 이런 것도, 일어서는 것도 감사하세요. 디스크 걸리면 일어서지도 못해. 디스크 별거 아니, 이만큼만 약간만 이렇게 가까이 가면 걸려요. 마음대로 이럴 수가 앉아 걷고 못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상기진 거 많으니까 한번 걸려보세요. 그러고 아멘 아빠 본 사람 알아. 그렇지 아멘. 감사. 일었을 때 감사, 앉을 때 감사, 화장실 가서 감사, 밥 먹고 다 소화되면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라, 신말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안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다가 보니까 뭐 다른 거 다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같은 생명 찾았구나. 서리 같은 형편없는 나가, 내 같은 존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니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했던지 손양 목사님은 자기 동인이와 동신이 자기 아들을 쳐 죽인 그 강도를, 그 살인자를 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했던지.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래도 그 아들, 양아들. 내가 동인이 동신이 모든 다 가봤잖아요. 그 사랑의 원자탄. 본인이 사랑의 원자탄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정도까지 그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한 번 좀 끝이다. 복음을 위해서 일사가고 생명 하나 던져도 괜찮다. 다 숨겼잖아요. 없어졌습니까? 천국에 멸류관 속에 앉아있다니까. 철학자 니체가 무신론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저것들 기쁨, 감사 그런 거 없어. 단순한 말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 인생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달라요.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세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뭔가 세고 있어. 부활을 발견한 그 기쁨,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감격, 종교생활하다 율법생활하다가 빠져나와서 복음 깨닫고 충격받아 그 기쁨, 영계에 나와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 듣고 변화된 그 기쁨, 그 충격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만민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어느 날 알았어. 어느 날 예수가 그리하는 사실을 알았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때부터 다릅니다. 그때부터 문제, 사건, 사람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완전하게 묶여요. 깨발해서 오케이. 원수 없습니다. 다 용습니다. Anytime,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와도 문제 아니에요.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촥 비춰주니까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 영혼의 이 질병, 정신의 질병,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다. 이런 보좌의 축복을 맛보면서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삶을 이제는 살게 된다. 이런 영적 세계를 먼저 누려야 육신 세계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바꾸어야 세계를 바꾸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혼의 응답을 맛본다는 말씀이죠.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멋진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 비유는요, 감추인 보화와 함께 상둥이 비유라. 그만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두 비유, 세상에서 지극히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기뻐하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두 사람이 다 그 가치를 인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나 내가 사실적으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서 다 순교당해서 목을 내놨어요. 목을. 재산을 드렸다 정도가 아니라 목을 내놨다니까.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이 진주 장사가 세상에서 뭐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닌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소중한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알아가라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 한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맛보면 맛볼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더 깊은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입니다. 다 같은 예수 아니요. 어떻게 이런 비밀을 맛볼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는 것입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 심령 속에 임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각종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조금씩 좀 더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가족이 왔다. 새가족부터 새가족 사주 교육, 그 다음에 10주 교육, 또 훈련반, 사역자반, 조장반, 끊임없이 중직자 대학원, 알류 중직자 학과, 각종 훈련 본부 집회. 계속해서 훈련. 맛을 봐라.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 이런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무슨 시스템이, 훈련 시스템이 있어? 없어요. 우리만이 있어, 우리만이.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뭐요? 축복 받은 자들이 축복이요, 진짜. 이렇게 다 상을 차려놨으니, 이제 책임은 여러분이 달려있어요. 먹냐, 안 먹냐? 부잣집에는 아무리 채워놔도 맛을 몰라. 가난한 집은 간장 하나만 팔아다 그 된장국 하나에 서로 맛있게 먹는데 무엇을 맛을 몰라. 다 차려놓으니까 천지를 몰라. 영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시기 합당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47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것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의 그물을 계속 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야말로 영적 문제가 시공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그야말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영적 재앙이 지금 전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개인에게 영향을 입혀가지고 개인 재앙, 시대 재앙까지 쫙 그대로 놔두면 뭐요? 보면 50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불무불에 다 던져져. 다 가라지야. 자,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재앙을 막아야 하는 뭐가 있습니까?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 사명. 복음 깨닫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 우리가 올인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237 나라 복음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현장의 빈 곳을 채워나가는 우리에게 일심전심으로 이것은 실제로 지속되어야 된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지 말고 제가 본당 헌당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도 237 나라 복음화 때문에 본당 헌당이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237 나라 사는데 확 선교사들이 오늘도 와요. 뭐 파키스탄이 지금 뭐 어디 뭐 신학교 지금 줌으로 막 예배되는 장면들 여기 강사가 강의하고 그 앉은 목사들이 한 메시지 듣고 그다음 저 인도에 막 복음 지금 현재 막 진행되고 있어 줌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 열정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전 세계 구석구석 빈자리에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작가인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놨어요. 음악가가 박자와 리듬 감각을 정확하게 가지는 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리듬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 리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시간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삶의 시간표를 그렇게 맞춰야 된다. 237 나라 복음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봤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일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된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게 교회의 명령이에요. 아멘.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지켜자고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야 돼요. 전 세계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하나님이 6.25 이렇게 깊은단 말이에요. 평양 확 다 흩어버려 한국까지 부산까지 다 보내본단 말이에요. 자 디아스포라 만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냥 다 흩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가정에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려고도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알아서 기어. 직접 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줘. 아멘. 그렇지. 영적 리듬, 박자 맞추면서 응답을 체험하는 언약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이 말 누가 했냐? 전략의 달인인 제갈 공명이 했어요. 제갈 공명이 적을 계곡으로 유인해가지고 화공, 불로서 확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들을 기가 막히게 이 계곡으로 유인을 쫙 했는데 화공을 확 칼라는 순간에 하늘에서 손앞에 확 내려왔다. 불이 다 꺼져버려가지고 실패할 때 한 말이에요. 무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맞아야 돼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짱 헛수고요. 인생 헛수고라. 그 나라 헛수고라. 그 모임 헛수고라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이에요, 138.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되다, 이것이. 이것으로 결론 난 인생,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사는 사람,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 2021년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절대 가치를 붙잡는 본당 헌당과 237 복음화의 주역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도 오늘부터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기에 올인하는 결단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